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댓글에 아, 옥스윙은 그러면 원플레인 스윙인가요? 근데 투플레인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 원플레이면은 잘 칠 수 있고 투플레인이면 못 치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거 알면 잘 칠 수 있고 제 옥스윙 플레이는요 네플레인이에요. 그리고 니플레인이에요. 여러분 플레인이에요. 원 플레인, 투 플레인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유연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플레인이에요. 그냥 그 반경에 반경이 돌아가는 궤도 같은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 플레인, 그럼 백 플레인이면 백 플레인 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공이 잘 맞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옥 셋업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른발 안쪽에다가 공 놓고 오른발에서 먼저 스퀘어를 놔. 그 다음에 앞으로 딱 당겨. 이때 스퀘어 페이스 그대로 유지. 그럼 클럽 페이스 약간 다 가운데로 오면 덮인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스퀘어 여기에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딱 측면 카메라로 보면 이게 유지가 되면 원플레인일 것이고 왜? 플레인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밀려 올라가면 유연성이 딸리면 투플레인처럼 보이겠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네플레인 저는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플레인처럼 들지만 투플레인이 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벌어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일정하게 원플레인이면 어떠고 투플레인이면 어때요? 아셨죠? 그냥 원칙만 지키면 되잖아요.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냥 나는 바짝 뒤로 잡아 빼야지. 빼고 때려야지. 그러면서 딱 피니쉬. 아, 공도 높이 날아가 푸시드로우도 이렇게 이쁘게 나와 가운데로 똑똑 떨어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갔다 들어오는 공이 이쁜 공. 나갔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스윙이에요. 옥스윙은 제가 뭐 힘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탁 이제 옥스윙으로 툭툭 치다가 오 그래도 178 그런 숫자 나오네. 그럼 제가 탁 약간 모양을 바꿔 트랜스포밍을 해요. 그래서 탁 왼발 앞으로 빼.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조금 저 박아요. 그러면 푸시드로 탁 나오면서 저는 피니쉬하는 형태를 취하죠.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쳤네. 조금 더 세게 쳤어. 그럼 몇 나와? 아, 198. 티나요? 그렇게 친 거? 안 난다. 이거 옥스윙이 그렇게 무서운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스윙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스윙이 이상하게, 옥스윙을 해서 스윙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윙이 그냥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배워서. 제가 이상해 보여요? 아니에요. 옥스윙은 오히려 컨벤셔널 스윙보다 훨씬 예뻐 보여요. 왜? 간결하거든. 여기에서, 오른발 쪽에다 두고, 땡겨서, 딱 한 다음에 피니쉬 형태만 딱 취해주면 이처럼 간단한 스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이 오른발 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잡아당겨져서 죽지도 않아요. 물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갈 수는 있어. 감기는 양에 따라서 천만에 절대 왼쪽으로 죽지 않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나중에는 똑같이 오른발에 놓고 낮게 치고 높게 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멤버십에서 디테일하게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제 원플레인, 투플레인 갖고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그냥 공이나 잘 칩시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